박수 부탁드릴게요. 김상민 형님 모셨고요. 이화영 배우님 모셨고요. 네. 장님, 안녕하세요. 영화 어느 날에서 강수혁을 연기한 배우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밖에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만큼 후회 없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자신을 합니다. 영화 즐겁게 보시고 잘 보셨으면 주변에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날에서 선화 역할 맡은 이마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보시면 아마 좀 잔잔한 그런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영화 잘 관람해 주시고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진이 형 맡은 정순원입니다. 제가 이거 시사회 때 영화를 처음 봤는데 아직까지 여운이 남을 정도로 굉장히 여운이 짙은 영화입니다. 예. 영화 보시고 좀 이렇게 좋은 평을 예, 좀 이렇게 전달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특별히 이 어느 날 공책과 테이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 비밀품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 받으시고 좀 예, 좋은 말씀 이렇게 SNS에 좀 올려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하게 선배입니다. 감사합니다. 복권놀이 가시지 않고 저희 영화를 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영화 이제 보시고 가실 건가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슴 따뜻한 영화라고 얘기했지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멜로 로맨스 아닌 거 아시죠? 네, 영화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요 앞에 바로 꽃 많이 폈더라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꽃놀이도 많이 많이 하시고요.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성 배우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배우분들께서 작은 선물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청유 회원님부터 좌석권으로 하나씩 불러드릴 텐데요. 해당되시는 좌석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요. 20번? 계신가요? 2열 20번? 없어요? 그러면 22번? 2열 22번 있으세요? 네,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저는 C열 10번 계실까요? 10번? 아, 예. 저는 K7. K7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열의 9번 할게요. 아이열의 9번. 아이열의 9번 계세요? 네.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저 A열 앞쪽에 잠시 배우분들이 앉아주시면 어머.
여러분 인사드리고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